안녕하세요. 포마삭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상학함수의 활용, 응용편에서의 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사인 법칙 관련된 건 이론 강의 때 얘기했던 거 잠깐 리뷰, 복습해보면은,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로 공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인 법칙 관련된 걸 언제 써먹을 것인가, 언제 사인 법칙이 빡 떠올라야 되냐, 이게 핵심이었던 거잖아. 사인 법칙 언제 떠올라야 돼? 언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일단 아, 원과 내접하는 삼각형. 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사인 법칙 빡 떠올라야 돼. 쓰던 안 쓰던 간에. 또는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의 직각삼각형. 예, 이때도 사인 법칙이 빡 떠올라야겠다. 그렇죠? 자주 나오지.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문제를 풀 때 어떤 결정 조건? 떠들어. 예. SAS가 아니라 ASA. ASA 삼각형일 때 그때 AA 두각을 알면 나머지 삼각을 아니깐요. 으악 나머지 한 변 알고 있죠. 으악 안 되면 이런 거에 다시 봐. 다음에 뭐 맨 마지막 뭡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두 마주보고 있는 각과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 사이의 관계 나올 때 나머지 또 뭡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할까? 외접원의 반지름 값 줬다? 그러면 일단은 사인 법칙이 딱 떠올라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이 안 떠오르면 사인 법칙을 알고도 못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원과 내접한 삼각형, 반원과 내접한 삼각형 또는요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자체에서는요 빰빰빰빰 아하 각들과 대응하는 마주보고 있는 대변들 사이의 관계식에서의 사인 법칙 그 다음에 ASA 결정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삼각형을 풀 때 사인 법칙 맨 마지막 하나 더 있긴 한데 뭡니까? 예. 각을 변으로 변을 각으로 바꿀 때 사인 법칙인데 이건 증명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정리해놓고 문제 풀어 갑니다. 자 문제 다음 같아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고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2일 때 이때 뭘 구하래 문제에서는요. C의 길이 요놈의 길이 즉 요 길이를 묻고 있다. 요 길이를 묻고 있어.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일단 문제가 나왔으면요 일단은 이게 직각이니까 사실 이 문제랑 좀 상관이 없지만 요렇게 시작 그러면 이거 이런 반원이요 그쵸? 반원 보이죠? 아유 씨 그러면 이래 요 반원이 좀 상관없지만 반원이요 왜? 이거 중심 직각삼각형 반원 응? 이런 형태로 낼 수도 있겠죠 그쵸? 반원과 내접하는 삼각형 왜? 원주가 90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ABC는요 한 원위에 있고 BC가 지름인 그러한 예, 그러한 반원이 되겠어 그쵸? 이런 상태야.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 길이를 묶고 있잖아, 요 길이. 일단 최대한 각도 좀 정리해 볼게. 30도 직각, 이 각은 몇 도야? 그러면 당연히 60도 써놔요. 다 쓰세요. 여긴 당연히 120도가 되겠죠. 그렇구만. 다음에 모르는 각, 요거 세며 요거를 세타라고 할까요? 요거 세타라면은 요 각은 요 각 세면 알파라고 할까? 알파? 알파 90도. 네, 세타하고 알파를 더하면은요, 90도 나와야겠죠? 90도니까, 얘랑 얘랑도 90도 나와야 돼, 세타 이렇게, 그쵸? 요 부분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쵸? 요쪽 부분 잘 볼까? 이런, 빰빰빰빰, 이런 직선, 선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각이 딱 꽂혀 있어요. 직각이 어떤 각도는 상관없어. 직각이 왜 이래, 젠장. 직각, 꽂혀 있어요, 그쵸? 꽂혀 있을 때, 이때, 요각과 요각, 땡글뱅이, X요? 이 두 개 하면 항상 몇 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 한 게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었잖아. 요런 거 하면 90도. 당연히 얘랑도 이게 90이니까 90도. 이해 갔어요? 9. 따라서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알파면은요, 얘각과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요런 거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1달러.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변의 길인데, 봤더니, 아, 하나 더 줬네, 문제에서. 뭘 줬습니까, 지금요? 예, 네, 문제에서 빨간색. 요 길이와 찌글찌글찌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요. 근데 요 길이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세타를 한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떠들어 이 사인 세타 안 되면은 이론 다시 이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는 요 길이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이 사인 세타를 금방 알게 됐어요. 그렇죠? 다 왔네. 이제 안 보이면 안 돼. 이제 보여야 돼. 왜? 땄잖아. 세타 관계식 봐요. 지금 이 파란색 길인데 이걸 X라고 할까요? 사인 120도 대 X는 사인 세타 대 이 사인 세타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사인 120도 대 X는 사인 세타 대 얼마입니까? 이 사인 세타. 이렇게 때. 됐어요? 사인 법칙. 응? 딴딴딴딴. 끝. 끝났네요. 솔브하기를요. 최종 정답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사인 각도분에 맞추고 있는 변의 길이 얼마? 이 사인 세타 이놈이 뭐라고요? 사인 110도 분에 얼마입니까? x요? 이렇게 1달러. 됐어요? 끝! x 갖고 올라간다. 안녕하냐 끝났고요. 사인 110도 얼마지? 자, 120도 사인 값이 얼마?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은 x는요? 예, 루트 3. 그래서 정답 빰빰. 예,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었네.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요. 요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피타고라스? 잘 안 보이죠? X인데 이 각도에서 지금 봤더니 일단 아는 걸 최대한 쓰세요. 30도, 90도, 60도. 여기는 120도. 오. 다음에 요각 세타 모르겠다. 세타 직각이 알파라고 하면은요. 얘가 세타면 또 세타예요. 얘 90도니까 설명했었고. 따라서요. 봤더니 요 길이 요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2야. 빗변이? 응. 2 사인 세타가 요 길이야. 요 길이가 곧 요 길이잖아.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사인 세타 표현됐고요. 결과적으로 빰빰빰빰. 응. 사인 세타분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사인 110도분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다. 칙 나왔고요. 간단히 약분되고 정답 깔끔히 구할 수 있겠네. 언제 사인 법칙 쓰는지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